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 마스크를 써도 잘 들리죠? 네. 네, 축사를 그냥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차례를 또 주시네요. 네, 이 오늘 우선 그 여러 임명장을 받으시고 또 이 저 수상을 하신 여러 비원님들께 우선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. 에, 그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축복 중에서 가장 그 정말로 축복다운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오늘 이제 수상을 하시고 또 시민 이렇게 등단하시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일이 많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그 인연이고 또한 만남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저도 그전에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교재 한번 해봐라, 편집해봐라 이래가지고 교재에 발탁이 돼서 교재 편집을 하다가 그 선생님 그 만남의 축복이랄까요, 이것 때문에 제가 문인이 됐습니다. 박재삼 시인도 그렇게 됐고요. 박재삼 시인은 이제 저기 삼천포 그쪽에서 학교에 급사를 했는데 거기에 국어 선생님이 김상옥 그 초정 선생님이세요. 국어 선생님이 눈에 띄어서 그 급사 아이가 요놈이 재주가 있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유명한 시인이 됐습니다. 여러분이 여기에 유성종합문예에 오셔서 아마 새로운 인생길을 찾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서 새로 등단하신 분, 뭐 이제 그 새로 배우시는 분, 이런 여러 우리 회원님들이 남다른 인생의 깨달음을 터득하신 분이 여기 오시지 않는가. 제가 그 시평을 하면서 뭐를 제일 많이 보냐 하면요, 깨달음의 철학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, 그 작품 속에. 그냥 말장난, 장난한 게 아니고 깨달음의 철학이 이 글 속에 들어가 있는가. 인생의 고난사라든지 어떤 인고의 세월을 겪어낸 진실성이 들어가 있는가, 이거를 제가 많이 봅니다. 그런데 여기 우리 글로벌 문예대학은 아마도 어떤 인고의 세월을 거치신 분이, 그 어려움을 거치신 분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, 뒤늦게. 그래서 반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제가 그 이제 학생 중에서 존경하는 그런 학생들은 방송통신부장 나오고 야학을 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또 좋아합니다. 그런 분들이요. 그런 분들은 뭔가 깨달음의 철학이 글에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문예 유성, 여기 이제 문예대학 이런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다른 대학 학생들하고 다른 분야 그 배움의 장하고 틀린 여러분이 어떤 그 경험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얼마나 좋습니까, 여기 대학에 오니까. 왜냐하면 학비도 등록금도 이렇게 저렴하고 기간도 짧고, 그렇죠. 또 자격 인정도 하고. 자, 그래서 야, 여기 참 만남의 축복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. 여러분 이 우리 학교를 빛내주시고 여기서 여러분 더욱더 개인적인 도약의 길로, 도광량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발전하시고 우리 또 대학도 더욱 빛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여러분 앞에 이 도약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, 오늘 수상하신 분들 축하를 다시 한번 올리고 축하 말씀을 간단히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